일본은 두루두루 세계의 악이라고. 자기네 국민들한테도 못할 짓을 그냥 마구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일본 사람들 불쌍하잖아.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니까 발악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난민들이 이제는 또 다시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 옛날 일제시대처럼 자기네들이 설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야. 기시다가 따라 들어와서 그럴까 봐 걱정이네. 안 그래도 다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영접할 준비를. 독도 조형물 없애고 홍범도 형상 없앤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 이거를 여기저기에서 야금야금 건드려가면서 사람들 약올려가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탄탄하게 모든 곳을 지금 다 점령을 하고 자기네 사람으로 쫙다 깔아놓은 거잖아. 이렇게 코베라는 사람들한테 날잡을잡수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국민들이. 기후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그중에 거기 수뇌부들은 불쌍한 국민들 어떻게 당하든지 자기네들을 다 살궁리 만들어 놨거든. 그래놓고는 싹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지. 한국에 왔고 총독부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자기네 난민 일본 거기에 못 사니까 다 데리고 들어올 생각을 할 거라. 맘씨 좋게 우리 국민들은 불쌍하다,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국제적으로 반대를 하면 인륜을 거스르는 거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인류애를 뭐라고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자위대가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난민처럼 해서. 난민들을 받아주면 그들이 이 안에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자기네 자위대 들어올 때, 전쟁 일으켜서 들어올 때문 열어줄 거 아니야, 다 준비했다가. 자연재해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일 거라고. 김인 망하는 거, 윤정권이 망하는 거다 내부에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일본도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벌써 일본 천황 부부는 와이 때문에 한국에 다 피난 왔다고 그러더라고. 천황은 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피래매.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같은 민족이다 이래가면서 무슨 짓을 할지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나왔어. 모든 증인들, 장시원이, 뭐, 박영철이야, 김영철이야. 무슨 그런 검사들 탄핵하는 일에 검사들이 자기네들 편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거기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정의로운 검사가 누군가가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 임은정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있다고. 누군가가 있어. 사람이 죽고 죽어나가고 양심 선언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마구마구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거야.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했던 거 누구는 목숨까지 버리고 양심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그러고 부끄러워서 튀어나올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방아쇠를 당겨줬으니까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뭔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내부에서 터져야 된다니까, 언제나 뭐든지. 골마 터지는 거, 속에서 골마 터져서, 바깥에서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 골물대로 골마서 스스로 뿌리가 그냥 쭉 빠져나와야 되거든. 아직 곪지도 않았는데, 완전하게 어떻게 되지도 않는데, 그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칼을 들이대면, 싹못 잘라내면, 나중에 더 크게 면역이 생겨서 자기네들도 더 독을 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완전하게, 끊어내야 될걸못 끊은 일제 잔재들, 잔재 외구들 똑같은 이게 그게 고름이라니까 완전하게 다 모판에서 그런 거야. 어디에서나 그런 어떤 일을 정리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인심 쓰고 아니면은 뭐 귀찮아서 아니면은 밀정들이 자기네들이 자기가 하는 척하고 남겨두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 나비 부인 오페라에 미쳤다고. 완전히 자기네 세상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일본 후손들이야. 여기에서 숨어 살던 일본 후손들이 튀어나온 거야. 일본인들이야, 다. 그런 작전으로 나가는 거잖아. 정신 하나도 없게 어이없게 만들어서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저거 터지고 저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터트리고 그래가지고 터트리고 도망가고 사람들 정신 사납게 해가지고 묻히게 만들고 이러면서 가는 거. 그게 지네들 전략이야, 그거. 근데 이제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 한번 보자고. 이거 뭐야, 또야? 이러면서 그냥 대충 가는 그런 걸 바라겠지만, 안 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마음을 다 잡아먹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척결을 시켜야 되겠다고.
매국노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다들 마음을 다잡아서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다 벼르고 있다고. 어디 좀 보자. 너네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이러고서는 탁 낚아챌 거니까. 아, 심어놨잖아. 정부 모든 부처에 뉴라이트를 다 심어놨잖아. 뉴라이트가 아니라 일본인들을 다 심어놨잖아. 친일파들이 지네들이 우리 세상 다 만들었으니까 대놓고 광복절도 없애고 일본 나비 부인 오페라 나비 부인을 그걸 아주 뻔뻔하게 그거를 여기서 방영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이제는 배째라고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어떡할 건데? 우리 세상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러고 너희들 하는 동안에 몰랐지? 여기까지 왔는 줄 그러고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을 만들고 있어. 사람들 분통 터지게 하려고 나왔지 왜 나와? 김태규 같은 사람 뭐 이진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국민들 억장 무너뜨리고 정신병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쓴 거잖아. 정신병자들을 그냥 공공 장소에 내놓고 그리고 국민들을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 준현이가 김건희 윤정권 살인마들이라고 살인자들이라고 큰소리를 쳤잖아. 인륜에 어긋나는 말을 했대? 자기네들 눈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사람까지 죽여놓고 그런 말 하는 게 인륜에 어긋나는 거래. 말이면 다 되는 건줄 알아. 국어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써먹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김건희 방어한다 그러니까 오죽하겠냐고. 다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